초짜 농부 쪼꼬미 오늘의 할 일. 시감자 싹 틔우기. 어떤 분이 그냥 감자가 더 싸니 먹는 감자 사다가 시감자 만들라고 해서 마트에서 4kg 샀는데 2만원 들었어요. 근데 시감자 온라인에서 구매하니까 10kg에 수미감자랑 대서감자는 26,000원이고요. 자연감자와 홍감자는 3만원이랍니다. 여기에 배송비 4,000원씩 해도 3만원 또는 34,000원이에요. 시감자 준비 시기가 감자가 떨어지고 하우스 감자가 나오는 시기라서 감자값이 비싸요. 관리가 잘된 시감자를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월 1일 오늘은 주문한 시감자가 배달 왔어요. 세 가지 종류를 주문했는데요. 왕산 종묘에서 온 자연 감자와 좋은 씨앗종 선농장에서 온 수미 감자 그리고 대서 감자예요. 자연 감자는 내 이름하고 똑같아서 샀어요. 각각 10kg씩 총 30kg이에요. 이왕이면 1kg에 3평 심는다고 하면 총 90평 심을 수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산 거 아닌지 싶어요. 자연 감자는 홍감자라고 보면 되고요. 수미 감자는 찌개나 반찬할 때 쓸 거고요. 대서 감자는 녹말이 많이 있어 쪄먹을 때 좋대요. 스티로폼 박스에다 넣어 싹 틔우려 했는데요. 마침 없어서 그냥 박스 잘라서 밑에 물이 새지 않게만 하고 한 줄로 깔았어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날이 따뜻해지면 베란다에 놓을 건데요. 날이 아직 추워서 방과 거실 창가에 뒀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로 물 한 번씩만 뿌려주면 20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밭에 심을 수 있대요. 저희는 경기 북부라서 3월 23일이나 30일에 정식할 예정이랍니다. 싹이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한 분에 자르면 옆으로 가면 답이 없어. 일단 칼집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가면 칼이 그 줄 따라가거든.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옆으로 간다고. 나 힘줘서 한 번에 확 하는데. 그러면 옆으로 갔지. 안 그러면 걔가 자꾸 지저분하게 돼. 근데 칼날을 눕혀야지. 그치? 우와, 두 개 나왔다. 완벽했어. 이거 원래 저기 나무 책상 있으면 그냥 나무 책상에 눕혀놓고 핀 다음에 자르면 편하긴 하지. 칼날이 잘 되는 거라서 떠는 거 아니야? 아이, 실력이 좋은 거지. 이거 봐, 여기 옷 나가잖아. 한꺼번에 자르려고 그래. 난 자꾸 그게 뜯긴다 그러지? 그거는 칼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거지. 그게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는 썰어줘야지. 아니, 그래서 한 번에 쑥 하면 훅 빼더라고. 한 번에 갈라면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정확하게 갔나 안 갔나 그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잘 되는데. 근데 꽤 왜? 이번에 그냥 이렇게 놓을까? 아니, 그냥 잘라. 잘라? 아니, 왜냐면 이렇게 빈 박스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잖아, 항상. 가득 찬 거를 잘라야 되니까. 뜻대로 안 되더라면 되겠지. 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다. 야, 배 너무 쪼꼬미다. 우리 다 잘라서 뭐 하는 데 썼어?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아, 그래. 뭐... 바닥만 하면 되잖아. 이거 바닥 같은 거 아니야? 사무실에 있어. 나. 근데 옆에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물 튀기고. 물 줄 때 튈 거 아니야? 어? 없어, 어떻게.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딴 거 해야지. 네, 이걸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나도.
있어. 그럼 여기 할 거 달력으로 넣을까? 그냥? 쟤도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기 부직포 있다며. 야, 이름 써놔야 되는데. 이제 끌까? 어? 이제 끌까? 아니. 팔 아픈데. 팔 아픈데. 나봐 이게 무슨 감자야? 수미? 어디 보자. 얘는 수미지. 수미. 수미는 수미하고. 수미는 왜 이름이 수미야? 몰라. 얘는 쪼그매 수미 감자. 얘가 반찬하는 거라고? 어 딱딱한 거. 딱딱한 거. 얘는 싹이 안 났다. 쪼꼼쪼꼼. 얘 노란 싹 났잖아. 그거 안 좋은 거라 그랬지. 햇볕을 안 받은 거지. 뭐 좋고 안 좋고는 뭐 잘 모르겠는데 햇볕을 덜 받아서 실내에서만 있으니까 내가 노랗게. 어, 나 저거 밥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뭔 밥을? 지안이? 어, 좀 이따 주면 되지. 아, 뭐가 끓고 있어서 가스불을 꺼야 될 것 같아. 지안아! 어,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가스불! 가스불 끄고 그거 먹어. 너 해서 다 익었지? 배워졌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모자라겠는데? 이 정도면? 사무실에 또 박스 있어? 얘 그냥 먹어도 되겠다. 엄청 싱싱하고 좋은데? 쓰드러졌네. 응? 걔는? 쓰드러졌어. 아니, 조금 부족하네. 아니 좀 겹쳐놔도 되는 거 아니야? 구석구석에 물을 줘야 되는데? 조금씩 들어서 주는 게지. 얘도 반 잘라야 돼. 여기 조그만 거에다 이제 얘를 반 잘라야 된다. 아 바닥에 놔두게? 아까우니까. 되겠다. 남겠는데? 물만 안 새게 하는 비닐로 해놓은 게잖아 우선 급한대로. 어, 옆으로 갔어 어떻게? 밖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아니 비닐 깔아도 되긴 하지. 일단 물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 꺼냈어? 가위 있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는 집게로 옆에 집어. 아, 집게로 집고 가위, 가위. 아니, 좀 쉬는 다음에 해도 돼. 바닥에 흙천지 됐네요. 이제 됐네. 그럼 여기는 늑대가 없잖아. 그럼 나눠서 놓으면 딱 되겠다. 이제 올린 애도 내리고 딱 됐네. 얘가 순이 딱 되지. 이름을 딱 써놔야겠다. 늑대가 한 쌍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책간에서? 나중에 까먹으니까 그렇지. 청소기로 해야 되겠다. 나중에 청소기 해. 됐고, 그러면 얘를 안방에 갖다 놔야 되겠지? 일단 밀어놓고.
그래. 얘는 아마 좀 클 거라고. 걔는 보자. 잠깐. 얘는 뭐라고? 걔는 대성? 응? 대성. 뭐. 됐어. 옆에 들으면 대서라고 써있네. 대서? 얘는 여기도 써있어. 여기. 이거는 평창. 평창 왕산. 여기 써있지? 평창 왕산. 이렇게 써있어. 야, 구분 안 되겠는데, 뭐. 비슷하다. 누가 다른. 구분 안 되는데. 나중에 걔가 더 커지나? 박스는 안 깼다, 야. 색깔로는 구분 안 되는데? 완전 구분 안 되는데? 얘는 시가 눈이 없... 거의 안 났다. 조금 나왔어. 이거 칼집 나서 되겠나? 먹어버릴까? 썩을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야. 구분이 전혀 안 되겠는데? 이거 나중에 그 눈 나오면 눈을 위로 해야 되나? 응. 걔가 싹이잖아. 싹이면 걔를 이렇게 위로 돌려놔야 돼? 않을까? 위로 나중에? 어, 이렇게 뚫고 나올 거 아니야, 걔가. 여기다가 하나 남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추기름에다가 하는 거는 대서야. 대서? 고추기름에 하는 애는 대서? 대서? 대서. 얘, 이게 모양이 뭐지? 왜 얘는 남지? 어? 이상하다. 얘는 썩었다. 썩은 옷 빼놔. 딱 옆에 애도 썩어. 같이 있어. 얘가 더 큰가? 육개장이? 그러게. 야, 차이가 이거가 웃긴다? 왜? 박스가 얘가 크다. 응. 얘가 커. 이거에 지금 딱 되는데? 이렇게. 얘는 그냥 이것만 자르면 되겠다. 그치? 나중에 박스가 썩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까 썩은 거는 빼내야 될게. 남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박스 하나 괜히 잘랐네. 그러게요. 아깝게. 재료는 뜯어버린대. 쓰겠지? 버려. 그 옆에 애가 같이 썩어 그럼. 그 옆에 애 괜찮은가 봐봐. 그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더라고. 아까 섞였지. 이렇게 됐고. 됐어. 이름을 우리 그 표지판에 이름을 쓰듯이 매직으로 써놓든가 하고. 얘는 너무 높아, 그지? 높은 왜 어때? 햇볕이 안 들어가잖아. 가서? 쟤도 그렇고 저거를 두 개를 가져올래? 응? 이 타드네? 어. 응. 여기다 옮겨놓으면 되지. 걘 진짜 튼실하다. 이게 자영. 자영. 자영이 강자야. 니가 니가 강자야. 네 이름 보고 자색 감자가 따로 있나? 그런 거? 홍감자랑은 다른 거지. 그런 거야, 홍감자 같은 거야. 박스도 보여줘봐. 어? 박스도 보여줘봐. 왕산면 왕산 종묘구 보급점. 뒤 앞으로 돌려. 여기에
감자. 얘 이름이 없네. 아니야, 있어. 어디 있어? 어, 있어 있다. 자연 감자 10kg. 여기 여기도 뚜껑에도 있잖아. 두백 수미 은선 재래 단오 백작 왕산 조풍 홍역. 와, 이름 이렇게 많다고? 근데 나는 여기서 두백하고 왕산 수미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단오 감자는 또 뭐야? 알 수가 없잖아. 감자 종류가 되게 많구나. 이것도 너무 높아. 관리가 힘들잖아. 언제? 비닐까지 같이 빼지. 그냥 아예. 이거? 어차피 바닥에 깔아야 되잖아. 자기가 물 줬잖아. 아, 내가 물 뿌렸구나. 얘는 커. 자연이가 커. 되게 크다. 이거 싹 나면 공간 부족하지 않을까? 얘는 많이 났어, 싹이. 근데 이거 심을 때까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놔둬도? 이거? 응. 싹이 이만큼 놔둬도 된다 그랬어. 1cm 이상. 근데 이거는 지금 심어도 될 정도로 됐고. 근데 쟤네는 안 났잖아. 아니, 우리가 늦게 심어서 얘네가 상할까 봐. 근데 얘를 어떻게 두냐 지금 이게 숙제인데.